그렇죠. 그 들계산이 실력 차이예요. 그리고 결국에는 카직스와 니달리의 템 차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한다면 카직스가 들어오면 안 됐어요. 애초에. 아, 불리주죠. 줘야죠. 먹고 탑. 와. Q로 견제하다가 평론 이거 와드 때문에 돌아가려고. 없어요 와드. 와드가 없긴 한데 돌아가려고. 자, 리산드라 이거 애매한데 리산드라가 도주가 좋긴 좋지만 창 맞으면 그냥 죽어요. 예상했어요. 1분 기다렸다가 자 궁 풀린 타이밍에 쿠커프 배치해서 점프 EQ 전사. 자 그 패시브 있죠. 마이 어시도 못 먹고 타워 한 대 맞고 가요. 근데 잘한 거죠 팀원들이. 네. 힐 주고 빠지고. 그러니까 좋아요. 리산드라가 니달리가 던지는 창 있잖아요. 창을 스킬로 피한다는 걸 예비했기 때문에 창을 끝까지 안 던졌어요. 그렇죠. 순간 이동 한 거 보고 나서 창 던졌거든요.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. 그렇죠. 바텀도 아까 마이가 한번 풀어준 걸로 어쨌든 네. 뭐 잘하고 있습니다. 4어시가 있고 두 번 죽긴 했습니다만 어. 거의 초반 뭐 이렇게 준 거 생각하면은 드래곤 거 판단 굉장히 좋죠. 이거 뭐 못 막죠? 그냥 줘야 돼요. 아우 참 안 맞았어요. 아 드래곤이니까. 네 드래곤이 원래 얼굴 쪽이 좀 얇거든요. 그렇죠. 소두에 소두. 맞아요. 소 드래곤. 그렇죠. 바로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아 블루가 있으면 뭐 어느 챔프나 마찬가지로 날개를 단 느낌이에요. 나 지금 이제는 카닉스도 블루. 우와 각 뒤지는 거 보세요. 와 바텀에선 킬 났고요. 베인이 킬 먹었고 뭐 이거 가는데요? 뭐지? 멈칫멈칫. 네. 아, 더 이상 로밍 가도 이거 어차피 끝났다. 자, 카직스. 봤죠? 와드로 봤어요. 자! 어! 자, 이거 카직스 못 도망가. 못 도망가. 맞딜 넣어야 돼. 맞딜 넣어야 돼요. 카직스. 아. 와! 와드로 봤거든요, 네. 이거. 보면 쿠거 폼으로 딱 WEQE 쓰자마자 인간 폼으로 딱 변해서 그러니까. 쿠거 폼의 그 딜 동안의 인간 상태에서 덫이랑 창이랑 최고의 생명력까지 하고 나서 다시 사람 변 다시 쿠거로 변신. 그렇죠. 아 이거 뭐 더 뒤에다 깔아놓고 못 밟게. 뭐 녹턴이 밟거나. 자 이 창. 우와. 죽을 뻔했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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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전멸. 우와. 왜? PC 왜? 무슨 일인데? 아, 말 좀 하고 들어가. 아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. 아 얘기를 안 해주고 들어가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. 깜짝 놀라겠네. 미리 말 좀 해줘. 그러니까 본인도 전멸 썼고 상대도 전멸 어쨌든 보는 사람 이렇게 지리면.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전멸 썼어요. 아, 이러니까 성인용 기저귀가 있는 거예요. 그럼요 필요합니다. 네, 요실금. 그럼요. 아 리산들 또 죽었어요. 자크 지금 타워 어그 잘 끌었죠. 네. 자크 패시브도 있어요. 네. 탑 밀죠 이건. 아 그냥 밀어.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태고의 생명력 자체가 공속도 증가되기 때문에 니달리가 백도할 때 정말 잡으시잖아 타워.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거 피 채워주고. 아 이건 뭐 빼도 박도 안 돼요. 와 니달리. 와 아킬 돈 얼마였지? 1900원? 아 쿠거폼 Q 데미지가 한 클릭해볼 수 있나요? 쿠거폼 상태에서 Q 데미지 볼 수 있나요? 인간 형태에서 안 보이죠? 보이 뭐예요? 안 보여. 안 보여? 와 무슨 뭐 한 300 피가 나가는 느낌. 2차 밀립니다. 네. 어.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됐습니다. 아 이거 진짜 프로 팀의 코치나 어떤 와 이거 눈여겨 보겠는데요? 이 선수? 봐야죠. 네. 아니 본인이 할 의지가 있다고 하고 나이가 어리고 영어 되고 실력 좋고 얼굴도 되게 준수하게 생겼어요. 인기 있을 스타일. 약간 그 기억나세요? 그 지금 JYP에 있는데 알죠 그 K-POP 스타에 나왔던 시즌 1이었나요? 네 안경 K-POP 스타 안경쓰네. 예예 닮았어요. 얼굴 하얗고 예 여자들 좋아했잖아요. 걔 닮았어요 진짜로.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뭐 이름을 알 정도는 아니죠. 네 이름을 알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탑10화는 들었어요 K-POP 스타에서. 유승우는 K-POP 스타가 아니라 그 단계담이 된다. 아, 아이, 시즌 1이라니까. 그 키 크네 얘기하는 거죠? 아, 맞아요, 네. 맞아요. 기타 치고 외국 살다 오네. 네. 아, 그냥 던져요, 창을. 막 던져요, 그냥. 와, 아, 진짜 무신결에 던진 창에 맞고 죽는 거예요, 그냥. 그럼. 우와! 미드 사이에다가! 좋은데? 와, 이거는 축구하는, 약간 축구는, 그 축구나 농구 느낌이에요, 지금. 제구 좋아요. 이거 잡혀요! 이거 잡혀요! 제구력 좋아요! 레드 묻었어요! 아니, 이거 구리고 나발이고 자기가. 아, 이거. 네, 이거 무리했죠. 무리했어요. 왜냐면
뭔가 보여주겠구나. 그렇지. 1경기 때 던진 게 있으니까, 스로잉한 게 있으니까. 그렇지. 그리고 슬래시도 바보가 아니라서. 그럼요. 네. 그래도 다이안 땡겼어요! 이야! 정렬! 진짜 쿨하게 도망갔어요. 네. 뒤도 안 돌아보고 어쩌라고. 마치 자기를 땡길 거라는 걸 알았다는 듯이. 알았다는 듯이 땡길 거 알고 그러다 전멸. 바로 그냥 쿨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. 그러니까 놀라지 않았어. 그때 만약에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으면 자기가 땡겨진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찌 네. 먹었어요. 그리고 네? 니달리가 그 사이에 니달리 쓸데없이 큰 입방에 망한 신발. 와. 그러니까 광해검은 깔아두고 큰 지팡이 먼저 가네. 대킵 쪽으로. 아 이거는 끝났어요. 네. 경기가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극과 극 비교체험. 네. 근데 1경기는 니달리가 빛났어요. 졌는데 빛났어. 2경기도 빛나. 이것도 빛나요. 빛나.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러니까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빛나는데 1인분 이상하네. 가장 중요한 게 1경기 때 불리할 때 빛났죠. 2경기 때 지금 유리할 때 빛난단 말이에요. 3경기 때 팽팽할 때 빛나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. 그게 그렇지. 팽팽할 때 한번 빛나야 돼. 3경기. 뭐 이 게임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? 이러니까 모르는 거예요. 게임은 원래 아 쓰러나니까. 예. 이거 봐요. 마이도 던졌잖아요. 그러니까 게임은 모르는 거예요. 카직스가 CS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진짜 모르겠는데. 카직스 그래도 킬 더블킬 먹었어요. 또 갑니다. 깜짝깜짝. 좋아. 이런 구도를 좋아하는 구도예요. 아니 그러니까. 근데 잠깐 방금 그거 와드 있나요? 혹시 위 안쪽에? 여기 있어요. 아 어쩐지 이거 그거 어떻게 알고 던지나 했어요. 예측하는 거죠. 대충. 깜짝 놀라. 와드 없는 줄 알고. 뭔가 있네. 근데 이거 안다고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. 어 지금 이 장면, 알겠지만 약간 이 장면 아까 그거랑 비슷한 장면인데요. 예. 네. 억지기 앞에서 좋아하는 구도예요. 네. 벌신발이. 아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. 상대 입장에서. 글쎄요 카직스 쪽. 아 이것도 던졌네요. 던졌어. 미드 탑이 노리고 있는데. 킬가? 미드 탑이 노리고 있는데 서플 미드가. 어? 역으로 카직스! 아 시야 플레이 좋았어요. 더 깔고. 랜턴 밟을 수 있나요? 밟았어요. 창! 우와 전멸! 와 니달리 비슈! 이거 비슈 다 써 담죠? 이게 니달리가 맞는 거예요? 네. 니달리 여기까지 끌고 왔어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니달리가 지금 어글 수치야. 벽을 물론 못 넘었어요. 아 못 넘었어. 근데 벽을 넘는 게 중요하지 않아. 상대 챔프를 잡을 때 넘었잖아요. 아 그럼 어 아래쪽 블루 먹을 때 안 넘는 게 아 이것도 잡히죠. 우와 나갔어요. 큐로 우와 예측 큐 이건 막타 돌린다. 아 그렇게 예 그렇게까지 말해줘. 와 킬 주고.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니다리가 깐족거려서 상대가 낚인 거예요 이거. 그렇죠. 아까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느낌이 자기가 어그로를 끌리게 한 다음에 한타를 예기치 못하게 한타가 길어지게 만든 다음에 네? 계속해서 그 우리 팀을 그렇죠. 불러오네. 근데 나 니달리의 덕목은 그게 맞는 거예요.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원래는. 과거에 뭐 엑스베이션 네. 선수가 니달리 한창 할 때 보세요 어떻게 했나. 그게 니달리. 아 이거 잡혔죠. 이것도 한선 주먹 맞았고. 아 이거 창으로 끝나요. 창으로 죽어요. 어우 베인이 모란검으로. 그렇죠. 와 또풀피. 아 니달리 블루 있으니까 무슨 얄밉다 되게. 어 무서워. 얄밉게 하네 게임을. 얄미우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잘해야 돼요. 그럼요. 잘 못하면 얄밉지도 않아요. 저거 왠지 느낌이 캐틀린도 뭐하지? 어? 반대로 뛰었어. 아 이거 피하려고? 아니 아이고 죽었나? 죽는데 이거? 아이고 막타 재야죠. 카리스? 아이고 어 힐! 창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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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와! 잘하네. 딜 계산 봐. 얘 어떻게 해? 한섭 수준 보소. 아. 본인 장인을 하고 다시 캐나다 가는 거 아니에요? 안 가요. 안 가요. 안 가요? 또 힐하면 되죠. 연 몇 스택이죠 지금? 608. 마이 와서 마무리. 아, 이거 억지기까지. 경기 끝났어요. 다 멈춰 있어요. 20분도 안 됐어요 게임. 녹턴이 나갔거든요. 약간 전 경기랑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보라템이 이렇게 지네요 계속. 근데 초반에 잘 생각해 보시면 네. 이쪽이 유리했어요. 어? 인베트 샌드위치 당했던 그 게임이에요 이거? 참. 그렇죠. 같은 미넨이 맞는데
각질인 거 봐. 만화 없어요. 만화 없어요. 니달리. 구거품 있죠. 대타워그. 큐 데미지가 안 나오나요? 180. 나와요, 나와요. 아, 다시 인간폼으로 변신해가지고. 180이요? 얼마 안 돼요. 어? 그럴 리가 없는데? 근데 이게 뭐 있지 않나? 그거 말고 다른 뭐가 있을 텐데. 체력이 낮을수록. 어, 눈치챘어요, 눈치챘어요. 자기한테 너무 눈치챘어. 이런 체력 비대. 경기 마무리 되네요. 네. 뭐 1경기 썰은 맞고 2경기 썰은 받아요. 경기 내용 교코치 KDA가 7킬 1대 15시입니다. 7킬 1대 15시. 근데 와, 이게 뭐 팀원들도 잘해주긴 했는데 뭔가 니달리가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팀의 승패와 관계없이 그냥 잘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니달리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팀파이트가 안 좋다는 얘기 들을 때 기억나세요? 네. 팀파이트가 안 좋고 혼자 따로 뭐 백도어만 한다. 마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. 근데 비슈 선수의 니달리는 어떤... 에이 당연한 걸 뭘 봐. 데미지 1위인데? 그냥 1위 했어요. 그냥 1위죠. 당연히 창을 맞춘 게 몇... 창 한 50개 맞췄어. 이번에 지금 상대 시체 부검해보면 창 꼽혀있을걸요.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네. 뭐 마이나 베인 자크? 그래도 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냥 압도적 1위에요. 아... 압도적이 압도적. 물론 다른 팀원이 잘해준 거 뭐 딜량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데 네. 어쨌든 그 딜러들의 가장 미덕은 딜이거든요. 근데 진짜 녹턴 진짜 웃긴다 약간. 저거 아까 인베 때 나온 딜 아닌가요? 아 뭐 그런 거 같아요.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네네네. 자, 뭐 아까 하는 말씀 마저 드리면 니달리가 예전에 막 백도어 마이처럼 백도어하고 그럴 때는 팀파이트 안 되고 혼자 그냥 백도어용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비슈 선수의 니달리는 한타용이야. 한 3명을 끌고 다녀. 그러니까 3명을 내 뒤에 따라와 항상 막 끌고 온 다음에 우리 팀 3명을 불러들여. 그렇죠. 4대3 구도를 만드는데 그렇지. 상대가 우리 팀 3명을 보니까 니달리 뒤에서 등에서 칼꽃 막 창 던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떡밥이에요. 떡밥으로 이렇게 막 일로와 일로와 꼬신 다음에 일로와 일로와 한 다음에 엉덩이를 흔들고 막 흔들면서 아 근데 막 되게 얍실하게 하니까 아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우 확 옆에 PC방 맞은편에 있었으면 그냥 캐나다 PC방 없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. 진짜 그러네. 왜냐면 캐나다 쪽은 또 총기 소지가 또 아이 그만해요. 너무 멀리 나갔는데. 캐나다 안 가봐서 그러니까. 캐나다가 그 단풍님 모양인가? 네 알겠습니다. 단풍님 야 단풍님이 여기서 나오네 진짜. 나도 먹고 살아야지. 알겠습니다.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경기로 돌아오도록 하죠. 내가 보기에 왜냐면 오늘 하는 걸 보고 저희가 네. 다른 프로그램에도 비슈 선수의 의지만 있다면 섭외하려고 하거든요. 은교 같은 거. 아 진짜 이 선수 뭐 보는 맛이 있어요. 그리고 실력 자체가 높으니까 장인 은교 뭘 나와도 돼요. 몰라도 돼. 몰라도 돼요 그냥. 몰라 매첩 나와도 돼. 매첩 빼고. 강키랑 만나서. 아 그 괜찮다. 낮게 들어와도 돼요. 매첩 한 다음에. 네. 청양고추 먹기로. 캐나다 사람들이. 또 매운 걸 즐겨 먹는단 말이에요. 아 그럼요. 네.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. 뿅, 뿅.